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70 상태 지속 표현 구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진행해 봅니다. 우선 관련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de 침대죠. 여기에 Grade 바로 침대고요. Day 바로 자다. 눕다는 거예요. 눕는 침대. 그래서 침대죠. 예, 침대가 눕는 침대도 있고 앉는 침대도 있을까요? 네, 어쨌든 끄레 자체가 침대인데 네익이라고 하는 말은 끄레 중에서 캄보디아에서는 나무 침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앉아서 노는 그런 침대 같은 평상도 있고 그래서 끄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잠을 잘 때 사용하는 그런 침대를 바로 구분을 해서 네익을 뒤에 붙여서 네. 그래 네익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침대에 얼마예요? 그래 네익니 클라이 본만. 그래 네익니 본만. 네. 쭌짱. 이게 벽이죠. 집에 보면은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이 쭌짱. 이렇게 발음합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발음이죠. 쫀짱. 벽에 시계가 두 개 걸려 있군요. 르 쫀짱 미은 일리까 비. 포이. 포이. 이불이죠. 이 이불 정말 두꺼운데요. 포이니 그라나. 포이니 그라나. 여기 밑에 그라. 그라는 두껍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끄라. 네, 맞습니다. 여기 먼떠가 있는 짧은 소리 끄라. 이거는 두껍다라고 하는 뜻인 거에 반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먼떠가 없는 끄라. 이거는 몰입 있는 빛을 얘기합니다. 번떡 데이. 침실이죠. 번떡은 방이고요. 데이 자다는 뜻이죠. 잠자는 방. 그러니까 침실이 되겠죠. 근데 번떡 게임 얘도 침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번떡 린, 네, 교실이고요. 그 다음에 번떡 바이, 네, 마이가 밥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방 또는 밥이 있는 방, 주방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번떡 바이. 그 다음에 번떡 응우뜩, 응우뜨기 샤워를 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샤워하는 방, 욕실이네요. 그 다음에 먼뚝 또뚜월 피니우. 그러면 또뚜월 받다 피니우, 손님을 받는 방, 거실이네요. 그죠? 네. 거실, 리빙룸이라고 하죠. 호텔에서는 이 로비가 바로 껄라잉 또뚜월 피니우. 먼뚝 대신 좀 넓으니까 껄라잉을 쓰면 되겠죠. 아, 네. 껄라잉 또뚜월 피니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가지고 함께 표현을 해봤는데요. 계단을 타고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요. 그쵸? 오른쪽에 오면 번뚝 응우뜩. 예, 여기가 지금 샤워실이군요. 그렇죠? 여기 세면대 이런 게 있나요? 예, 샤워실이고 저쪽 좌측에 좀 위쪽을 보니까 번뚝 바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냉장고도 있고 여기 가스레인지도 있고 여기가 바로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이 출입구 옆쪽에 먼톱 네이 또는 먼톱 게잉 있습니다. 바로 침대가 여기 있네요. 그래 끼래 네이기 있죠. 그래서 여기가 침실이군요. 네. 아, 까물랑 피곤하다 지치다죠. 까물랑 하면은 힘이죠. 네. 근데 힘이 바닥에 난 거예요. 아, 까물랑 아이고 피곤해 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노인들은 쉽게 피곤해 합니다. 이제 토마다 문우 짜 착 까물랑 널록니 이 세상에. 자, 러가 뭡니까? 러가 이라는 것이 있죠. 러는 영어로 온에 해당되는 거죠. 러 세상 우주죠. 근데 우리가 럭루야 같이 럭에서는 남성 호칭을 겸양어로 표현할 때 바로 록을 쓰죠. 록. 이 세상에는 할 일이 없는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널 록니?
미엔 머노찌란 나다엘 엇민 강이어 투 러울 록니 미엔 머노찌란 나 다엘 엇민 강이어 투 마신 뚜루짜 에어컨이죠. 마신 기계죠. 뚜루짜 이것은 차갑다는 거죠. 차갑게 만들어주는 기계 바로 그게 에어컨이죠. 마신 뚜루짜 그 에어컨은 몇 마력짜리입니까? 마신 뚜루짜 누 그 뿐만세 마신 뚜루짜 누 그 뿐만세 르른 얼른얼른 빨리빨리 네 밥을 빨리빨리 먹지 마세요. 꼼 냠바이 르른 데이 바로 자다는 거죠. 눕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회의에 참석하려면 너무 늦도록 자지 마세요. 마을절 루엄 프로춤 꼼 데규 페이 여읏 느리다. 이 컴퓨터는 너무 느려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컴퓨터니 나이엇나? 컴퓨터니 나이엇나?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느리다 할 때 여치 느린데 컴퓨터에서 다어가 들어갔네요. 나어는 이렇게 걸어가다죠. 네. 네, 걸어가다인데 나어가 걸어가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작동되다, 진행되다 이런 뜻도 나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느리다 할 때는 다어엿나. 작동이 느리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 작동이 느리다. 자, 오늘의 표현 구문에 대해서요. 오늘은 상태 지속 표현 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태 지속 표현 구문이란 어떤 상태가 끊이지 않고 오래 계속되거나 유지되는 표현 구문으로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경우는 말하는 사람 즉 화자라고도 하고 주어라고도 하는데 네. 그 주어의 의지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경우. 두 번째는 까먹었어요. 건망증에 의해서 뭔가를 까먹은 경우에 바로 상태 지속 표현 구문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상태 지속 표현 구문의 한글과 캄보디아의 표현 방법을 보면 한글에서는 해두다, 해놓다, 뭐뭐 한 채로 두다. 결국 두는 거죠. 네. 예, 상태, 두는 거죠. 지속, 그것도 역시 계속 두는 거죠. 네. 그래서 상태 지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됐는데 두다라고 하는 그 말을